앉아 계신 분들 힘차게 박수 쳐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네, 뒤에만 따라해 주십시오. 국회폭력 사주하고 선동하는 나경원은 즉각 물러가라! 국회폭력 사주하고 선동하는 황교안은 즉각 물러가라! 뭐 그리고 이렇게라도 저도 한번 할까요? 두 분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잖아요. 한 분은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고 한 분은 인류대학 나와서 판사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드신 분들이 나경원 대표도 그 중에 한 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어제 헌법 수호를 얘기하는데 국회에서 자신들이 만든 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헌법 수호를 얘기하는 걸 보고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나경원 대표 특히 엄청난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법을 전공하고 심판했던 사람이 당직자 보좌진들을 시켜서 국회폭력을 선동하고 사주하는 이런 모습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제가 경험담 하나 짧게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 4대강 예산 통과되었을 때 그때 모든 민주당 당원들과 보좌진, 의원들이 나서서 그 폭력적인 시도를 몸으로 막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그쪽 의원들이 오길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희들이 뭔데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반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였습니다. 그 당시의 관행은 검찰 약식 기소로 100만 원 벌금형에 처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서울시에 일하고 있으니까 재판을 붙이더라고요. 재판받았습니다. 벌금 400만 원 받았습니다. 폭력, 공무집행 방해 혐의랍니다. 그런데 어제 저분들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 전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가중처벌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도 시행한 이런 잘못을 집단이라는 그 나라에 숨어서 모면해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저는 날카롭게 추궁하고 속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적에서 그리고 집중해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국회폭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아야 될 시점이 지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국회 보좌진들 대나무숲이라는 그런 그 뭐 이렇게 방이 있어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보좌진들이 그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젊은 인생에 빨간 줄 올라가면 의원님들이 책임져 주시나요? 보좌관 몇몇 분들은 인맥 쌓기 위해서 오늘도 또다시 어디를 배회하고 계시는데 비서관 비서들은 오늘도 또다시 몸싸움하고 있습니다. 젊은 우리 보좌진들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런 얘기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비극을 되풀이해야 되겠습니까? 차제에 국회폭력 선동하고 사주하고 또 젊은 당직자들 보좌진들 앞세우고 자신은 뒤에 서서 카메라빨만 즐기는 이런 사람들 다시는 21대에 설 수 없도록 반드시 추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